서울대학교에 가는 방법. 서울대 입구역에 내려서 5511번에 타고 서울대 정문에 내린다. 저는 그 쉬운 것도 못해서 서울대학교 완전 찐 입구에 내려버렸어요. 근데 학교가 왜 이렇게 크지? 저는 항상 거의 자꾸 소중한 학교만 다니다가 여기 와보니까 거의 유원지네요, 유원지. 네, 이렇게 간판이 있고요. 사회과학대학교를 끼고 왼쪽에 끼고 쭉 오라 그랬는데 그 잔디광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깐 스몰토크를 해보자면은 대학교 첫 번째 탐방 위치로 서울대학교를 정한 이유는 일단 시간이 가장 잘 맞았다. 왜냐면 저희 조교들끼리 캐스트를 찍으려면 일정에 맞춰야 되는데 서울대학교가 가장 괜찮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사심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를 지금 처음 와보거든요. 할아버지 댁이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데 20년 넘게 살면서 서울대학교는 처음 와보네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좋고 뭔가 공원 같아요. 약간 학교라기보다는 서울대공원 온 느낌? 되게 크고 강아지도 많고 주민분들이 많이 산책하시는 것 같아요. 난 학교 안에서 버스가 다니는 거 처음 봐. 근데 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쯤에서 제가 한번 우리 지훈 팀장님한테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잔디광장? 아니 이게 다 도서관이라고? 책이 중앙관 앞에. 아니 우리 학교 하나만 한데? 그럼 도서관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만 소개시켜줘. 도서관 중에 가장 좋은 거? 6층 미디어 플렉스. 여기는 매니저 잠깐 공부하는 데인데 여기는 막 틱톡 찍을 수 있고 그런 건가? 맞아. 아, 리스 찍고 스튜디오 있고 그냥 두 명이서 앉아서 영화 보거나 누워서 좋다. 이제는 도서관에 갈 겁니다. 네, 도서관에서 봐요. 최근에 했었던 거 같은데? 맞아, 최근에 했어. 자유롭게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런 VR 기계? 자연대 공대 농생대 뷰입니다. 와, 입학을 축하해. 지훈아, 졸업을 이제 곧 축하하게 될 거야. 와, 축하기로. 최고. 공대 간이 식당. 그래서 공간. 아, 진짜? 와, 베라도 있어. 붉은 광장? 와, 그게 뭐야? 붉은 광장이라고? 유래는 모르는데. 보면은 나트에서 신약 개발하는 교수님이 옛날 이쪽에. 근데 그 교수님의 팀에서 C형 간염이었나? 그 간염 약을 새로 처음으로 개발한 거야. 세계에서 처음. 그리고 거기 성공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개발 그 미국에서 그 개발팀한테 1조였나? 11조였나? 그렇게 받고 팔았어. 그 약을. 그 팀이 6명이었대. 엠빵.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돈으로 막 건물 필요하다 하면 건물 다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6개나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야? 전설이야? 실화. 실화야? 약대 건물이 많은 이유. 와, 근데 지금 여기는 학교 다 가보는데도 1년 넘게 걸리겠는데? 나도 아직 안 가본 데 많아. 3학년이지만 아직 축구 찍고 다니고요. 아, 진짜? 우와. 와, 근데 너무너무 넓다. 아, 지훈아, 내가 살게. 아, 지훈아, 괜찮아. 아, 내가 산다니까. 아, 진짜. 아, 내가 산다니까, 진짜. 멋진 어른의 모습. 지훈이가 사준 딸기 슈크림 어쩌고. 와. 잘 먹을게, 지훈아. 우와. 오늘 서울대 탐방 어땠어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좋았어요. 근데 나는 서울대 처음 와봐가지고 나는 너무 재밌었어. 다음에는 다른 학교 가서 찍어봅시다. 오늘 안내해주신 지훈 박사님 감사합니다.